네, 세미 할로의 이은 솔리드 기타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솔리드 기타다 보니까 네. 작아. 작아요. 지금 계속 저기 ES3 예. 하다가 솔리드 기타 잡으면은 굉장히 작죠. 네. 블랙백 프로입니다. 블랙백 프로. 지금 세미 할로에서 솔리드로 넘어왔는데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훌륭한 또 퀄리티를 자랑하는 그리고 에피폰 고유의 그런 코일 스플릿 기능을 네. 통해서 엄청난 범용성을 보여주는 양질의 그런 레스폴 커스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레스폴 커스텀 블랙백 프로 정가 159,000원인데 지금 34% 할인 적용해서 699,000원. 이거는 저희가 뭐랄까 점수를 드리긴 드릴 건데요. 네. 어쨌든 뭐 탑기어나 뭐 이런 쪽에는 산정하지 않을 거고요. 네. 그렇죠.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이벤트 점수처럼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699,000원 기준으로 드리고 네. 갈게요.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바디 마호가니에 넥은 슬림 테이퍼 디프로파일 마호가니네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 그로버 16대1 기업이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네, 1과 16분의 11인치 네. 뭐 환산을 못하겠어요. 이거 계산을 못하겠네. 네, 지판 공률 12인치고요. 스케일 길이 24.75인치 다 24.75죠? 네, 628mm 넥 픽업에 프로버커 2 브릿지 픽업에 프로버커 3 해서 프로버커 세트가 오픈 윈도우 형식으로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푸시풀 코일 스플릿이 다 되고요. 픽업별로 락톤 튜너매틱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신체 검사 여기까지 하고 바로 47 77 4777 네, 4777 기록, 기록지가 100 100이죠? 네, 그냥 100으로 100, 봐야 되겠네요. 네. 100. 근데 이게 무겁네요. 아이. 무겁다. 와, 무겁다. 아유, 이거 무거워서 한 메탄 계속 조수를 해 봐야 되겠다. 4kg 내 가지 않을까요? 와, 많이 무거운데. 저는 그냥 오늘 아까 썼던 그 무게를 계속 고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틀려 가. 선생님은 더 높게 3.86kg. 83? 83 아직 똑같이 하죠. 네. 둘 다 맞잖아. 둘 다 틀리겠군요. 네, 8683. 선생님이 또 맞추셨습니다. 4.17. 네, 4kg 넘어가고 미친 듯이 먹었군요. 네, 바꿀 걸 그랬습니다. 네, 4.17. 근데 또 하얘서 그런 하얘서 그렇지 또 안 무거워 보여요. 무거워. 무거워. 네, 무거워요. 네, 무거웠습니다. 네. 에피폰 원래 무거워요. 솔리드로 오니까 또 바로 알겠네요. 어우, 미들로우가 확 튀어나오죠. 그렇죠. 이게 바로 에피폰의 험블. 코일 탭을 또 빼면 또 성질이 확 달라져.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까? 네, 진짜 코일 탭은 진짜 잘해요. 좋아. 아, 에피폰의 코일 탭은 에피폰의 마샬. 소리들이 너무 좋아. 코일 탭을 빼보겠습니다. 진짜 신기할 정도로. 네. 기타 두 대야. 그렇죠. 어우, 산뜻해. 자, 팬더 게인이고요. 팬더 게인 소리가 나네. 그러게요.
어, 코일트 어, 게인 아주 매력적이네요. 개인 올려서 하이게인 백킹 한번 들려주시죠. 하이게인 백킹. 네. 개인을 8. 진짜 시원한 소리네요. 우와 시원하다 씨. 네, E마이너로 락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마샬! 사운드 시원시원하네요. 시원시원하고 꽉 차있네요. 네, 좋습니다. 시청자 한 줄평 하나 드릴 건데요. 1941화의 워시번 PXS20FRTBB. 아우 정말 뭐요? 네. 아, 이 처음 보는 닉네임을 봐서요. 뭐 한 줄평을 달아주신 건 아닌데 어, 신해철님의 기타가 워시번 G5V였었죠. 대학가요제 맞아. 영상 보면 맞아. 그 기타로 플레이하시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달아주신 링링구자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링링구자? 모르겠습니다. 네, 중국어인가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링링구자 처음 보는 닉네임이라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링구자님. 네, 선생님 또 한 분 드릴게요. 이건 뭐 어차피 저기 뭐 정규 그거 거기에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요. 69만 9천 원으로 지금 할인율이 너무 많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지름평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어. 속이 꽉 찬 에피폰 99.9. 속이 꽉 찬 남자 99.9. 네, 그렇죠. 네, 블랙백 프로 69만 9천 원이요. 이게 진짜 코일탭의 그 존재가 정말 의미 있는 네, 이런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코일탭으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거 없었으면 그냥 강력한 락 기타인데 예, 예. 저거 빼는 순간 정말 많은 사운드 레인지를 또 볼 수 있단 말이죠. 네, 69만 9천 원 기준으로 어, 점수 드리고요. 이건 뭐 점수 왕창 뭐 그렇겠죠. 뭐 소리 꽉 찬 에피폰이니까 뭐, 네. 어차피 이거 탑기어에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그때 몇? 9.5 드릴려다가 네.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벤트 점수긴 하지만 그만큼 어, 퀄리티가 꽉 차서 좋은 네, 기타입니다. 사운드까지도 저
바늘 끝 하나 들어갈 틈 없이 네, 꽉 차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익스클루시브 리테일을 포함해서 좋은 에피폰 모델들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에피폰 생각하셨던 분들, 그리고 서브 기타로 세미알로우 생각하셨던 분들, 그리고 코일 탭이 되는 레스폴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이 정말 최적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에피폰 물량이 많이 확보가 됐을 때 다들 서두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코일 탭 있는 거 한번 썼다가 네. 코일 탭 없는 거 못 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약간 이제 스펙 다운이 네. 힘들어지는 네. 그런 버릇을 들여놓는 네. 거라. 네. 그래서 이번에 에피폰 뭐 생각하셨던 분들 가장 좋은 기회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번 에피폰 시리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